자, 요거 잘 받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갈치조림 할 때 이렇게 네. 간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고추, 가루 이렇게 다 들어간 똑같은데 오늘은 이제 네. 홍고추를 막 송송송송 다져서 네. 넣어서 비린내를 좀 덜 나게 하려고요. 고추, 가루도 물론 네. 고추장, 고추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네. 비린 맛이 덜하긴 하는데 네. 다진 홍고추를 송송송 다져 넣고 하면요. 보통은 어서서라서 위에 고명을 올리는데 그렇죠. 오늘은 다져서 이제 양념에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비린 네. 맛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양념을 잘 섞어요, 이제. 네. 청주도 들어가고, 네. 오늘은 또 양념에 식용유가 조금 들어가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조림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호박에 단맛이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눕거나 막 잘 타려고 하잖아요. 타버리죠? 그럴 때 네. 이제 여기 식용유가 좀 들어가면 조림의 윤기도 나고요. 네. 훨씬 잘 타지도 않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양념을 절대 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섞어주셔야 돼요. 보통은 귀찮으니까 왜 뭐 양념 따로, 설탕 따로, 다진 마늘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재료에 넣잖아요. 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막 섞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도 녹고 고추장, 고춧가루가 잘 섞여서 네. 재료에 들어가는 게 잘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 이제 빨간 홍고추를 다져서 넣어야 되니까 네. 홍고추 다진 걸 여기다 섞어야 돼요. 이제. 자, 홍고추 다진 거를 한번 네. 여기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홍고추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네. 홍고추를 이제 사 오셔서 씨를 빼시고 여기서 네. 다지는 거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어서 썰어서 이제 고명을 맞아요.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도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막 다져서 이걸 네. 양념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네. 그 비린내가 좀 더 네.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비린 맛이 좀 덜하죠. 네. 뭐 청양고추를 여기 송송송 다지셔가지고 양념장에 섞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같은 재료를 써도 맛이 달라진다는 게 네. 이런 작은 거에서 그죠? 맞아요. 우리는 오는 거거든요. 예, 알아두면 아주 좋은 네. 정보예요. 네. 추어탕 같은 데도 막 이렇게 다져서 위에 올리면 비린 맛이 덜 하잖아요. 네. 네. 비린 맛 있는 요리에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섞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아주 곱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네. 송송송송 이렇게 좀 굵은, 굵게 이렇게 다져주셔도 되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이렇게 섞어서 잠시 두면은 숙성이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조림 위에다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잘 섞어내서 네. 자 이제 이 재료들을 냄비에 한번 앉혀볼까요? 앉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 재료들을 한번 일단 자 우선은 이제 호박을 예, 타지 않아야 되니까 칼치가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이제 호박을 밑에 좀 까는 거예요. 네. 보통 무가 있으면 무를 밑에 깔기도 하시잖아요. 감자를 좋아하면 감자를 깔고 네. 묵은지가 많으면 묵은지를 깔기도 하고 네. 시래기가 있으면 시래기 깔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을 그냥 마음껏 활용하시면 돼요. 양념은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근데 이런 데 바로 생선을 칼치가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 양념이 네. 좀 배어야 되니까 요걸 네. 이렇게 조금 이게 양념을 중간에 네. 좀 이렇게 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치를 올리는 거지. 네. 이제. 자, 이렇게 아까 손질해 놓은 칼치를. 네. 와, 너무 통통하게 생겨서요. 그러게요. 졸여놓고 나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좋냐면. 네. 갈치 이렇게 해서 그 호박까지 하면 양도 네. 좀 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요. 네. 조금 이렇게 반만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짜니까. 아, 네. 한 번에 반에 넣고. 네. 그 나중에 이제 또 이 반 양념을 넣을 거거든요. 맞추는 거군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맹물을 넣으셔도 돼요. 네. 맹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뭐 채소물이 끓여놓은 게 있거나 아까 네. 같이 멸치가 육수가 있다. 그러면 네. 그물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그렇죠.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 네. 육수를 쓰는 것이 네, 네. 맛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조림이니까 물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 올려서 냄비로 센 불에다가 이렇게. 이제 끓이다가요. 네. 끓으면 빨리 불을 줄여야지 이제. 네. 네네네. 타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끓어오르면 제가 불을 줄여서 네. 조림이니까 양념이 막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네. 한 20분 전체 네, 조리는 시간이 그 정도는 해야지 양념이 쏙쏙쏙 끓어오르면 불을 주시고요. 네. 네. 자, 고사에 보니까 지금 옆에
우리 그 된장국이 지금 포글포글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네. 냄새가 아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와 너무 맛있는 냄새가 잘 끓고 있네요. 네. 이 호박잎이 주는 네. 그 호박잎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는 그 정감 있는 맛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좀 왠지 푸근하고 네. 좀 시골 같은 느낌도 들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네. 붉은 홍고추도 좀 넣고 네. 또 이렇게 양념을 좀 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다진 마늘을 여기 이제 넣으시면 이렇게 이제 양념 된장.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소금으로 된장이 들어갔지만 소금으로 간을 좀 하고요 네. 또 이렇게 막 호박잎이 굉장히 억세다 네. 그러면은 한번 살짝 데쳐서 네. 이제 그 콩가루를 묻혀서 그렇게 끓여 드셔도요 아주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넣고는 그냥 바로 한 스푼 끓이면 그냥 다 됐어요 네. 네. 이렇게 넣고 한 스푼만 우르륵 끓으면 다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옮겨서 네. 그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일단 완성 그릇을 준비를 하고요. 네. 야. 자, 한번 옮겨내 볼까요? 네. 이게 뜨거운 거는 또 우리 네. 현빈 씨가 잘하죠. 저한테 맡겨주세요, 선생님.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 아 이게 아 이게 또 맛있는 요리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자. 마지막에 실 그 대파 어서 썬 거랑 네. 넣고는 그렇게 막 오래 끓이지 네,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네. 담아서 호박잎도 네. 드셔야 되고 감자도 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네. 감자도 이렇게 드시고. 네. 아 조금 듬뿍 드렸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야,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이 뚝딱이죠. 뚝딱이죠. 네. 다 됐어요, 이제. 자, 아주 이렇게 해서, 몸직스러운, 네. 호박잎 된장국 완성이 됐고요. 그 사이에 그 갈치조림도 좀 이렇게 펄펄펄 끓고 있거든요. 네. 자, 저것도 한번 완성을 시켜봐야죠. 네, 네. 아까 우리가 너무 짤까봐 양념을 반밖에 안 넣었잖아요. 네. 이 시점에 좀 졸이다가, 이때 이제 나머지 양념 반을 넣으셔야지, 이제 별로 짜지 않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이걸 쫙 긁어서 이제 나머지 양념이 이제 끌어오르고 남은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간이 맞는지를 보고 넣으셔야 처음부터 너무 간 센 간이 들어가면은 네. 짜지거든요. 그래서 예, 반 정도 나눠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는 네. 또 한 10분 정도를 좀 졸여야지 나중에 들어간 양념이 이렇게 잘 배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10분 정도 미리 좀 졸여놔 봤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10분 정도 졸여진 갈치 조림은요.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네. 아, 궁금하고 기대돼서. 자자자, 와! 그러면, 자, 요때쯤 되면요. 네. 이게 이제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밑에 국물이 위로 이렇게 좀 끼얹어 주면 훨씬 더 네. 양념이 골고루 배어서 더 맛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요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칼칼한 청양고추를 네. 여기다가 이제 어서 썰어서 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파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이게 맛있어지는 게 좀 두려울 정도로. 네. 아, 이게 맛있어지는 게 딱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싹 끼얹어주면요. 네. 아주 졸여져서 맛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끼얹어주면서 마무리 해주는 거죠. 네. 네. 자, 요거 완성됐다고 해주시는 순간 저는 바로 요거 이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아우, 너무 먹음직하게 완성이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럼요. 제가 바로. 바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뭐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우와. 와, 진짜 이 향이요. 네. 아주 그 진한, 깊은. 한번 담아볼까요? 네. 자. 아, 접시도 너무 멋있는 접시예요. 네. 이렇게 해서요. 호박을 저기 칼치는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뒤적거리지 말고 밑에 국물만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서 졸이면은 안 깨지면서 이렇게 호박도 이제 드셔야 되니까 호박도. 호박 지금 되게 맛있어 보여요. 네. 그
그다음 이제 갈치들어. 네. 진짜 완성이 됐어요. 윤기가 진짜 막 잘하네요. 네. 네. 아우,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요, 진짜 우리가 뭐 늘 즐겨 먹던 요리입니다만은 그 중에도 좀 이렇게 호박, 늙은 호박, 호박잎으로 포인트를 좀 주면서 또 아주 특이한 별미가 되기도 했고요. 네. 안 되는 법은 뭐 아주 손쉽네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러운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